40년 된 중독에서 나를 탈출시킨 블루유. 전남 구례 이혜란입니다. 기적은 고요하게 나도 모르게 스리슬쩍 일어나다 보니 기적이 일어났음을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유전적으로 위와 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때부터 커피를 마셔왔습니다. 달달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아침밥을 챙겨 먹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장이 쓰려도 마셨고 심장이 쿵쾅거려도 마셨고 졸립다고 마셨고 비운다고 마셨고 마셔야 할 이유는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커피를 끊어보려고 수십 번 시도를 했지만 의지만으론 커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빈속에 커피를 마시고는 위가 조금 아팠습니다. 커피를 하루 이틀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 열흘이 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커피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이번 기회에 끊어버리자 하고 마음도 따라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블루유 덕분입니다. 매일 마시는 블루유 덕에 저의 장은 건강을 되찾았고 뇌는 늘 맑고 청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필요 없게 된 거지요. 이렇게 몸이 완벽하게 쾌적한 상태를 가져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어린 아이 같은 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이님을 만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마약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술이나 커피 같은 것은 카페인 들어있죠? 저런 것은 뭘 많이 없애죠? 인슐린 없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적이야. 그렇지만 커피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 커피 문화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적당히 먹더라도 블루유 먹으면서 커피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뭐 커피를 너무 등한시 무시하면 안 돼. 우리 문화에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커피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단 블루유를 먹으면서 커피를 먹으면 중화가 돼버려. 그리고 커피의 좋은 점은 피부에 좋다는 거야. 여성 피부에. 여성이 커피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피부가 달라요. 그래서 커피는 여성 피부에 좋은데 어디에 나빠요? 카페인. 카페인. 카페인이 있어서 문제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거야. 이거는 카페인이에요. 알겠죠? 쓸데없이 산소가 활성화 산소가 되는 거지. 몸에 필요 없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알겠죠? 그러니까 잠을 흔들어 깨워버리는 거지, 세포를. 그 세포를, 가만히 쉬는 세포를 막 다 깨워버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하다 보니까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인체에 주는 이점이 있고 해가 있거든. 근데 해는 카페인이야. 이점은 미용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거는, 우리의 피부가 좋아지는 거. 이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커피 안 마신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거칠어요. 백인들은 털이 많고 땅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그양 사람들은 커피를 안 먹으면 피부가 이상해져.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털구멍 사이로 막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겨드랑이하고 비슷해. 그 사람들 피부는 털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커피를 먹으면 그 사람들이 그게 좀 덜해져. 근데 동양 사람이 커피를 먹으면 피부가 면지름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해가죠?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진다. 이게 이제 커피의 장점이야. 근데 꼭 장점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커피를 먹어야 그 피부가 유지가 돼요. 커피하고 체질이 맞아. 알겠죠? 그래서 커피를 먹는데 서양 사람이 블루유를 먹으면 커피를 안 먹을지도 몰라. 카페인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나면 한옥에서 먹을 때는 괜찮은데 시내에서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밥을 먹잖아. 그럼 나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걸 먹고 나면 끓임찍해. 왜? 그 주방 자체도 믿을 수가 없고 그 음식도 그러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서는 블루유를 집에 와서 한 잔을 먹어야 이제 몸이 개운한 거야. 개운해져요. 알겠죠? 그때서야 음식 맛도 싹 사라지고 몸이 개운해지는 거야.
상쾌해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불로유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몸속에 들어간 음식을 중화를 시켜버려. 나쁜 거 발암물질은 싹 죽여버리고, 싹싹 교통정리를 싹 해줘버려. 그게 얼마나 좋아.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로유를 조금씩 먹으면서 자기 변해버리는 거야. 아까 그 여자처럼. 아, 그냥 커피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지절로 떨어져버려, 그냥. 그러나, 커피 장사가 많은데 커피 안 먹으면 되겠어요? 피부도 좋아지니까 불로에 먹는 사람들은 커피 겁낼 필요 없어. 조금씩 먹어도 돼요. 네. 알겠죠? 네. 그 카페인 없는 커피 먹으면 피부 좋아지고 좋지.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에 대해서 우리가 불로에 먹는 사람들 커피 가지고 거기에 노이로제 걸릴 필요 없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일상대로. 그렇다고 뭐 하루에 여러 잔 먹겠어, 그죠? 불로유를 먹는 사람은 하루에 여러 잔 먹는 거는 안 먹게 돼. 그러나 손님을 자꾸 여러 번 만나서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아. 알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커피를 먹는, 이거는 좀 백인들 스타일이야.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네, 또 블루. 많이 팔리게 생겼네, 또. 커피는, 커피를 많이 먹은, 오래 먹은 여자들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다르냐? 약간 얼굴이 저, 미국에 오래 살다 온 사람처럼 바뀌어. 약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약간 매끄러워져. 마치 저, 흑인들 얼굴 이 광이 나는 것처럼 피부에 그게 영향을 많이 줘. 그래서 그 커피와 블루에가 섞이면 그건 앙상블이야. 우리 진짜 앙상블은 블루 산삼하고 블루에가 섞이면 좋죠. 근데 나는 지금도 그래도 커피는 안 먹잖아. 피부가 뭐 더 좋아질 필요가 없어. 근데 누가 커피 한 잔 먹으라고 준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하는 경우에는 커피 자체가 없으니까.